예,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합 정렬과 검색하는 방법 중에 이분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합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병합 말 그대로죠. 무엇을 합친다는 이야기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입니다. 지금 배열이 A하고 그리고 이제 B가 있습니다. 그죠? 배열이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오름차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는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그죠?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하고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하고 이두 개를 그죠? 머지 병합을 해서 오름차순의 배열 C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게 M, 또 B가 N, B가 N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결국에 C 배열은 M 플러스 N이 되겠지요. 자,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이. 이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이건 뭡니까?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하고, 그죠? 얘하고 비교해서 작은 것을 여기에다 넣고, 그런 식으로 쭉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단, 배열 A, M과 배열 B, N에는 90만 이하의 정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모든 배열의 첨자는 1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이제 A라고 보고요. 이걸 이제 B라고 보자고요. 자, A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B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두 개를 머지해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배열의 가리키는 위치를, 그죠? 요렇게 잡아서 넣을 것도 여기로 잡고요. 그래서 이 크기하고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비교를 해서 지금 이제 뭐가 작습니까? 5가 작지요? 그러니까 5가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포인트를 옮겨야 되죠. 그 배열의 위치를 옮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줄어들게 되고, 그죠? 얘는 한칸 앞으로 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0하고 7을 비교합니다. 자, 7이 작지요? 그러니까 7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줄어들고, 그죠? 줄어들고, 10과 15를 비교하니까 이제 10이 작아요. 그럼 이제 10이 들어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10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위로 C는 한칸 움직여야 되고 또 얘가 앞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20하고 이제 15를 비교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가 들어오나요? 15가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옮기겠죠. 자,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이미 다 옮겨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옮겨졌으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옮겨졌으니까 얘 나머지만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교재에 나오는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했어요. done 해가지고 done이라고 하는 변수를 써서, 한쪽이 끝나게 되면 이 done이라고 하는 변수를 써서 얘를 1로 잡아요. 1로 잡아두고, 그 다음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가 90만까지 올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숫자 999999로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됩니까? 이제 20이 오죠. 그 다음에 30이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A 배열은 오름차순으로 이미 정렬되어 있고, B는 내림차순으로 이미 정렬되어 있으므로,
각 배열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 가장 작은 원소가 뭡니까? A는 A1이고, 그렇죠. B는 뭐예요? 내림차순이니까 끝이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B는 뭐예요? BN이 제일 작죠. 그래서 A1과 BN부터 먼저 비교해서 병합 정렬을 실시하면 되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을 C1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A의 첨자 변수를 IA로 지금 잡아두고요. B의 첨자 변수를 IB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C의 첨자 변수를 IC로 잡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초기 값으로 뭘 해야 됩니까? A는 뭐예요? 첫 번째니까 IA는 1. B는 뭐예요? 제일 끝에 걸 잡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IB는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맨 첫 번째 잡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IC는 C로, IC는 1로 이렇게 이제 설정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배열을 병합 정렬하다 보면 어느 한쪽의 배열에 대한 처리가 먼저 끝날 수 있죠. 그죠? 이 경우에 다른 쪽 배열의 나머지 원소들을 배열 C에 그대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그죠? done이라고 하는 변수를 도입했다. 이 done. 자, 처음으로 어느 배열에 대한 처리가 종료되었으면 done의 값을 뭘로? 처음에는 0으로 두다가, 그죠? 한쪽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로 바꾼다? 1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1로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A가 되든 B가 되든, 그죠? 한쪽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0으로 잡아서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잡아두고, 만약에 이 B가 끝났다. 그러면 던을 이제 1로 잡는 것이죠. 자, 이때 다른 쪽 배열의 나머지 원소들을 배열 C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미 처리한 배열의 가장 큰 원소 AM 또는 B1, 얘가 제일 크죠. 맞습니까? 를 90만보다 큰 값, 여기에서는 999999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한쪽 배열의 나머지 원소들이 항상 얘보다는 당연히 작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배열 C로 이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들을 한번 보는데요. 순서도가 꽤 많죠. 길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자, 대략 보면 지금 A하고 B하고 C가 있네요. 그죠? 그죠? A는 뭐라 되어 있어요? A는 오름차순이고 B는 내림차순이고 C는 우리가 병합해서 그 결과를 이제 담을 장소죠. 자, 여기서 지금 뭘 했을까요? 여기서 보통 순서도에서, 그죠? 대부분 처음에는 초기화 시키죠. 자, 여기서 아마 초기화한 것 같고요. 여기서 뭔가를 비교를 하네요. 그죠? 비교를 해서 작으면은 얘를 하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또 뭔가를 하죠. 그 다음 또 비교를 해요.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던이 0이냐? 무슨 말입니까? 한쪽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 말이죠. 0이 아니다는 말은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지금 출력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던이 0이면은 여기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고요. 자, 순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크게 뭐 거의 비슷하게 얘하고 얘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거의 비슷하죠. 얘는 아마 초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도를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도를 보게 되면 좀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왔잖아. 다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우선 IA에 1을 넣었습니다. IA가 뭐예요? A, 그죠?
그죠. 배열을 가리키는, 그죠. 가리키는 첨자형 변수죠. 그러니까, 아, 얘가 1이니까 어딥니까? 여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여기. 그죠. 그 다음 이제 IB는 N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가리키죠. 그죠. 왜? 얘는 오름차순, 얘는 내림차순이니까 얘 두 개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 IC는 1입니다. 1. 그럼 어딥니까? 여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더는 0이에요. 더는 0. 그러니까 아직 한쪽이 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뭐합니까? 이제 A의 IA가 B의 IB보다 작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얘가 작으냐? 작으면 이 값이 이쪽으로 오면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안 작죠? 그러면 아니옵니다. 아니요. 그럼 1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IC에다가 B를 넣는 거죠. 그럼 뭘 넣는 거예요? 얘를, 그죠? 얘를 여기에 넣는 거죠. 여기.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IB의 배열의 인덱스 값을 하나 줄였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IC에다가 IC를 하나 증가시켰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1로 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1로 갑니다. 이제 또 비교를 하죠. 그럼 뭐예요, 이제? 얘 두 개를 또 비교합니다. 그죠? 그럼 뭐가 들어와요? 7이 들어올 거고, 이쪽으로 갈 거고, 얘가 옮겨지겠죠. 그럼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럼 10하고 15를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작죠? 그럼 1로 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C에다가 A를 넣으라,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들어와요? 10이 들어오죠, 10.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배열의 그 첨자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죠. 그 다음 뭡니까? C에 있는 것도 한 칸 옮겨야 되고, 이렇게. 맞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IA가 M보다 작으냐? 아, M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A, 이 배열이 끝이 뭐예요? 끝이 M이잖아요, M. 끝이 M이잖아요, 그죠? 끝이 M.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냐는 말은 아직 다 안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 끝났다. 끝났다는 뭐예요? 한쪽이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그때 더니 0이냐? 지금 0이에요, 아니에요? 0으로 초기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는 0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AM에다가 여기에다가 제일 큰 숫자 999999를 넣어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던을 1로 세팅을 딱 해두죠. 1로. 이제 한쪽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그죠? 1로 가겠죠. 그래서 나머지 값들을 채우고, 그 다음 던을 1로 해서 한 번 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오느냐? 던이 1이기 때문에 이제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온다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뭘 하는 거예요? C에 있는 배열 값을 출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앞에서 요것의 순서를 보여준 것하고 이제 똑같은 형태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뭡니까? 이 예제에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가정하고, 그죠? 얘와 얘를 비교해서 넣고, 그죠? 한쪽이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의 숫자를 제일 큰 숫자, 여기에서는 999999로 잡고, 그죠? 그럼 나머지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채워지죠? 그렇게 해서 끝났을 때 뭐예요? 던을 뭘로? 1로 세팅해서 0이냐고 물어보고 아니니까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런 순서였죠. 자, 순서도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 검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분 검색. 그러니까 검색, 이제 어떤 것을 찾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 두 개로 쪼개어서 찾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 같은 조건 하에서 배열 변수 E에 대하여, 그러니까 변수가 배열 변수 E가 있습니다. E에 대하여 데이터 K가, 지금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죠.
데이터 K가 있는 위치를 찾아주는 이분검색,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수로 이루어진 배열 E의 전체 원소들은 이미 오름차순 정렬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이분검색, 바이너리 서치에서는요,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검색, 바이너리 서치는 정렬이 되어 있을 때 한다. 자, 이분검색 대상인 배열 변수 E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배열 E의 인덱스를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거를 이제 L, 하한 인덱스를 L, 로 이 말이겠죠. 상한 인덱스를 high, h로 하고 알고리즘의 매개 변수로 넘겨준다. 검색하여 발견한 위치의 배열 인덱스 값을 결과 값으로 반환하는데 만일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마이너스 99를 나타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배열 변수 E가 있어요. E에 값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값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값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죠?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90이 있느냐? 90이 있냐, 없냐? 이렇게 찾아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때 하한 인덱스, low, 상한 인덱스, h 이렇게 두고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열 변수 얘는 이미 뭐예요? 이미 정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럼. 자, 다시 얘기하지만서도 이것은 정렬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반쪽으로 나누어서 찾아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전기선이 있다고 해봐요. 전기선이 있는데 이 길이가 100m나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전기선에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전기선 상에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그죠? 찾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기선이 있을 때 이게 반을 잘라서 전기가 흐르나 안 흐르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잘 흘렀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또 반을 잘라요. 잘라서 흐르나 안 흐르나 이렇게 테스트 해봐요. 그럼 흘러요.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그럼 또 잘라봐요. 테스트를 해봐요. 잘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럼 여기가 문제죠.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은,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 검색, 바이너리 서치는 이미 뭡니까?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데이터, K의 위치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 말이죠. 검색할 데이터들이 이미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점을 활용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분 검색 바이너리 서치는 그죠?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쓰는 거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전체 입력 데이터의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 EM과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 K를 비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E 배열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K죠. 자, 이 배열 변수에 K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근데 얘는 이미 정렬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가운데 값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 중간 값을 EM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한 인덱스 L과 여기가 L이죠. 상한 인덱스 H에 대하여 그럼 가운데 EM 어떻게 구해요? 그죠? L 플러스 H를 2로 나누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순서도 상에서는 뭘 붙여야 돼요? 그렇죠. INT를 붙여야죠. 맞죠? 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중간 위치의 데이터 EM이 된다. 만일 EM과 얘와 K가 같으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M하고 K하고 비교를 해서 K가 얘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를 이제 여기로 잡아서 다시 또 체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K를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중간 위치의 데이터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클 경우, 즉, 이게 중간 위치입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로우고, 이게 뭐예요? 하이죠. 자, 이게 중간이죠. 자, 중간에 있는 이 M의 값이 K보다 클 경우.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90을 찾고자 그래요. 90을. 근데 얘가, 이 M의 값이 현재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사이에 어디인가 있다는 이야기죠. 맞죠? 자, 그때는 왼쪽 그룹에 있는 데이터 그룹에 대하여 검색할 왼쪽 그룹의 한 인덱스는 L,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상한 인덱스 H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M보다 하나 작은 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H가 M보다 하나 작은 것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자, 중간 위치의 데이터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작을 경우 EM이 K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그룹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L이 뭐가 돼요? L이 뭐가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숫자가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 검색, 바이너리 서치는 정렬이 되어 있는다는 가정하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20입니다, 20. 20이 있나 없나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를 L, 끝을 H로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두 개의 가운데를 M으로 잡죠. 열 개니까 가운데는 다섯 개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걸 M이에요, M.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비교하죠, 비교. 이게 20이냐, 이게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26이. 그럼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때 어떤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를 검색을 하는데, 이제 H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H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H는 뭐가 되는 겁니까? M 빼기 1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가운데보다 하나 작은 게 H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비교를 해요. 자, 가운데가 돼요, 그럼. 네 개 중에 가운데니까. 그죠? 4를 2로 나눠요. 그럼 2잖아요, 그죠? 얘가 가운데예요. 그럼 이제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해요. 어떻습니까? 20이 크잖아요. 그럼 어떻다?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있다. 자, 그럼 두 개의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얘죠. 맞습니까? 그러면 20하고 20을 비교해요. 어떻게 돼요? 같죠? 아, 그러면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순서를 봅시다. BS, 무슨 말일까요? 바이너리 서치 말이겠죠. 자, 여기에 시작이라고 하지 않고 BS라고 나왔네요. 그죠? 자, 프로그램 이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또는 여기 어딘가에서 제이 호출할 때 그때도 쓸 수 있겠죠. 자, 여하튼 자, 바이너리 서치고 LHK가 있어요. LHK. L은 뭐예요? 한 인덱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H는 뭡니까? 상한 인덱스. M은 뭐예요? 중간이고 우리가 찾을 값이 뭐다? K다, K. 그러니까 얘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K가 뭐냐? K가 있냐 없냐? 자,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봅시다. 자, L이 L보다 H보다 크냐? L이 H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L이고 그다음 H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을 값을 있나 없나 찾아보기 위해서 M을 찾죠. 비교를 해요. 그죠? 하다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H가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쪽에 있으면은 L이 1로 가겠죠. 왜? 찾을 값이 여기니까.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항상
L이 H보다 크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때는 뭐가 돼요? 그럼 끝나면 되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9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출력하고 끝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합니까? M을 잡아주죠. 가운데 지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L과 H를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INT를 붙여서 표시했죠. 자, 그러면 이제 EM과 찾을 값 K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 땡땡 비교한다 이 말이죠. 같다. 같으면 뭐예요? 그럼 찾았죠. 찾았으니까 M 출력하면 되고 찾았다 이 말이니까. 자, 만약에 EM이 K보다 뭐예요? 작다. 작다.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M이에요. 그죠? EM 이제 여기가 이제 찾을 값이고 K고 그죠? K고. 그래서 이 EM의 값이 K보다 작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작더라. 그럼 뭐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어딘가에. 그죠? 맞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L을 M 플러스 1로 하면 되죠. 하나 크게 해서 다시 1로 가는 거죠. 말로. 자, 그렇지 않은 건 뭡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EM이 이 값이 얘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H를 뭐야? H를 M-1로 잡아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반복하면 되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가 원리는 상당히 간단하고요. 간단한데, 키는 뭐예요? 키포인트는 얘죠, 얘. 예, 배열의 인덱스, 그걸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요런 게 이제 키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값 M에다 INT 붙인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아시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는 뭐 그렇게 이제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병합 정렬 그리고 이분 검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실무에 이용되는 그런 알고리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